자, 이제 공원에 도착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드론을 잠시 차 안에서 즉흥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갖고 왔고요. 예쁘다, 그치? 여기 돗자리 깔고 밥은 뭐 여기서 먹고 이렇게 할까? 아니, 돗자리 엄청 큰 거 샀다. 이거 진짜 커. 자, 오늘 피크닉에 등장할 음식들은 약간 정석적인 김밥. 김밥 다 똑같은 거 샀냐? 유부 초밥. Can I pet? Sure. Boy or girl? Oh, it's a boy. Boy. Good boy. He wants the 김밥. Yeah. 자, 이제 드론을 여러분들이 이제 평평한데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이랑 컨트롤러를 이렇게 당연히 연결을 해주시고, 이륙을 할 때는 이렇게 컨트롤러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날개가 날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드론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드론이 알아서 피하게 되는 모드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비행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법한 예쁜 장소로 드론을 한번 날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저쪽에 다리가 있는데요. 다리 쪽으로 가서 사진 잘 찍는 방법을 제가 직접 사진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은 배터리가 굉장히 빠르게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배터리를 한번 관리를 잘못해서 한 20%까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거 너무 믿고 제가 돌아오는 걸 안 눌렀어요. 그랬더니 강물에 빠진 대참사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최대한 없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적당한 장소로 제가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는 자 화면을 보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기 버튼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화면이 사진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면 이렇게 세 가지의 메뉴가 뜨게 되는데요. 첫 번째 메뉴에서 매뉴얼로 눌러주시고 ISO는 최대한 100으로 맞춰주시게 되면 최대한의 고퀄리티를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메뉴에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진 메뉴를 눌러주시고 AEB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3과 5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는 3장을 찍을 것인지 5장을 찍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메뉴이고요. 3장을 똑같이 사진을 연사해서 찍는데 3장의 사진이 각기 다른 노출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찍은 사진들을 라이트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쓰는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에서 합치게 되면 한 장에 굉장히 큰 데이터를 담고 있는 사진으로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든 한 장의 사진을 갖고 보정을 하게 되면 정말 고퀄리티의 사진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오늘 영상으로 알려드리려고 이번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꾸준히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렇게 AEB에서 세 장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메뉴에서는 저는 즐겨 쓰는 게 히스토그램, 여기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 노출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새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론으로 이제 가로만 되는 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가로 사진만 찍으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로 사진도 찍을 수 있다는 거 요거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찍고자 하는 그 피사체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AF 포인트가 잘 맞는 거죠. 이제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세 장 찍힌 소리 들으셨죠? 이렇게 해서 각기 다른 노출값을 갖고 있는 세 장의 사진이 지금 방금 찍힌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집에 갖고 가서 제가 한 장으로 합성을 하게 되면 정말 마빅 프로 버전 1이더라도 버전 1이 센서가 굉장히 작고 이미지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세 장을 한 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한 장으로 여러분들이 보정을 할 수도 있고 예쁘게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한 번 더 찍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예쁜 풍경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시고 AEB 모드를 꼭 써주세요. 요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제가 촬영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찍은 영상들을 제가 집에 가서 라이트룸으로 또 합성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몇 장 더 찍어볼게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번에는 다섯 장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미지 사진에서 다섯 장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 형식이라는 게 RAW 파일 JPEG으로 변환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RAW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고 다섯 장을 연달아 촬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찍힌 사진들 이제 집에 가서 제가 보정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찍을 만큼 찍었으니까 제가 이제 안전하게 제가 있는 곳으로 한번 복귀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복귀하는 영상을 또 영상으로 촬영을 하면서 한번 쭉 와볼까요? 아, 제가 이제 세상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 항공사진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헬리콥터를 큰 돈을 주고 비용을 지불하고 찍어야 됐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소비자,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도 쓸 수 있는 값싼 기계가 나와서 항공사진이라는 멋진 그런 색다른 시각의 사진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DJI에서 나오는 드론들 여러분들 많이 구매하셨을 텐데요. 그냥 집에 장롱에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놀러 나오실 때 꼭 드론 챙겨서 이렇게 한 장씩, 두 장씩 예쁜 사진 담으시면 정말 훌륭한 기억의 그런 증거가 되겠어요. 자, 지금 소리가 나는데 배터리가 또 없다는 그 알림이거든요. 충전 다 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없지? 배터리 그 DJI에서 약간 그리 잘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배터리 소모가 정말 빠르고 충전을 해도 이게 며칠만 놔두면 그 배터리가 자연 소모가 되는 모습이더라고요. 자, 이제 밑에 다 도착한 모습입니다. 꽤나 높은 곳까지 제가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쭉쭉 한번 내려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내려와라. 도착을 할 때도 최대한 평면, 평지에다가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서 내려주시면 더 깔끔하게 착륙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도착을 한 드론의 모습으로 오늘 필드 테스트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영상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시죠?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제가 라이트룸으로 이렇게 불러온 모습이고요. 각기 다른 노출값을 갖도록 제가 A, E, B 모드를 활용을 해서 촬영을 한 모습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다 노출, 언더, 그 다음에 적정 노출의 세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임포트를 여러분들이 라이트룸 혹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오로라 HDR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불러오시게 되면 우선 라이트룸에서는 먼저 마우스 오른쪽 키 포토 멀지를 눌러주시면 여기 HDR이라는 키가 있죠. 요거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요런 식의 창이 뜹니다. 자, 먼저 한 장의 사진으로 합치기에 앞서 먼저 HDR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하이 다이나믹 렌즈의 약자이고요. HD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광학 기술의 한계 때문에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수준만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로 역광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 피사체는 정말 어둡게 되거나 피사체는 밝은데 배경이 다 날아가거나 이런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식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광학기술인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HDR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은 최대한 살려주고 밝은 곳은 좀 낮춰줘서 인간의 시각이 갖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게 HDR이다 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각기 다른 노출로 만들어진 세 장의 사진을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자, 첫 번째 메뉴 한번 볼게요. 오토 얼라이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갖고 있는 수평 수직선을 예쁘게 라이트룸이 보정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오토 세팅 같은 경우에는 세 장의 사진을 합친 다음에 적정하게 노출도를 라이트룸에서 자동
자동으로 보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 되겠습니다. 자, 밑에 D-Ghost Amount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움직이는 차들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빨리 드론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차들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찍힐 때마다 각기 다른 위치의 차들이 움직이게 될 거란 말이죠. 이런 약간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D-Ghost로 활용을 하시면 이렇게 보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리 차들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로우로 한번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멀지를 눌러 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사진이 HDR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일반 사진, 그러니까 드론으로 처음에 한 장만 찍었을 때 사진을 갖고 보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익스포저를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플러스 5까지, 반대로 마이너스 5까지 보정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여러분들이 세 장으로 합친 사진을 갖고 오게 되면 익스포저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10까지 마이너스 10까지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넓은 영역의 보정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HDR 사진을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보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사진 샘플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각기 다른 세 장을 갖고 와서 한 장의 사진으로 보정을 한 모습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이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AEB 모드를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예의 사진들도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AEB 모드는 원래 역광 사진에서 정말 강력한 모드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역광 사진 찍을 때 어두운 영역을 예쁘게 찍으려면 태양이 날아가 버리고, 태양을 잘 찍으려니까 어두운 영역이 너무 어두워져 버리고, 적정 노출은 예쁘지가 않고, 그래서 세 장을 합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고루고루 예쁘게 보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적절한 예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예쁘게 보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태양을 직접적으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태양의 데이터가 많이 날아갔죠. 한 장으로 치면. 하지만 이렇게 보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고루고루 예쁘게 보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밝은 날에 찍은 사진을 세 장으로 합쳐서 보정을 한 결과물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라이트룸을 활용을 해서 드론으로 찍은 3장 혹은 5장의 사진을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로라 HDR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프로그램이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루미나 4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요즘에 굉장히 핫한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을 만든 업체에서 만든 HDR 집중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라이트룸에서는 드론으로 찍은 요 세 장의 사진을 갖고 한 장의 HDR 사진을 만들어야 했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갖고는 여러분들이 찍은 한 장의 사진을 갖고 라이트룸이 만든 여기 HDR 한 장의 사진처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과다 노출로 찍은 잘못된 사진이라든지 노출 부족으로 찍은 잘못된 사진들을 불러오면 HDR처럼 예쁘게 알아서 보정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이 있는 폴더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찍은 사진 한 장을 불러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뜨죠. Create HDR을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알아서 예쁘게 보정이 된 사진으로 불러와 지는 거죠. 자, 페어하게 라이트룸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찍힌 사진 3장을 한 장으로 합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요것과 그리고 오로라를 활용을 해서 보정이 된 사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정 색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 장의 사진을 갖고 HDR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이블런스 같은 걸 좀 올려주시면 여기 라이트룸에서 한 장으로 합친 사진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HDR 사진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세 장의 사진을 한 장으로 만들 수 없는
없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배치 프로세싱을 눌러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진의 폴더를 띄우신 다음에 세 장을 드래그를 해줄게요. 그 다음 끌고 오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되는데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게 HDR 브라켓, 그러니까 세 장을 한 장으로 만들 거냐 라고 눌러주시고요. Continue.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뜨는 창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디폴트로 해서 그냥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프로세스를 눌러줄게요. 완료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배치 completed 이라고 뜨죠. 그 다음에 show in the folder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폴더 안에 완료가 되어 있는 사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다시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서 보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오로라 DHR 프로그램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의 사진도 HDR처럼 만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세 장의 사진을 한 장으로 만든 다음에 한 장의 사진을 보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번에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영상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장롱에 있는 드론 오늘 당장 꺼내 드시고 예쁘게 항공샷 찍으셔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보정을 한번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보정의 신세계로 아마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찍은 예쁜 사진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자랑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태영 작가의 드론으로 사진 잘 찍는 방법 편이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성스레 읽고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자,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오케이. Thank you guys. Gracias.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지 몰랐어.